저를 데리러 왔어요. 유재석 오빠의 길을 받자. 나 여기 너무 좋아. 왜 올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왔다 왔다. 뛰어. 내가 인기가 없냐? 항상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까꿍 간심이들아. 까까꿍. 오늘 큰태리가 어디 왔게요? 여기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네. 큰태리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와이프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5분. 큰태리와 함께 MBC 정문으로 떠나볼까요? 고고 띵.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항상 입는 옷을 구비하고 왔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MBC 구경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벅차. 오늘 운동 이걸로 하면 되겠다. 와이프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까꿍. 관심이들아. 큰태리가 오늘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와. 왜냐하면 사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이라서 조금 덜 막히는데 금요일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을 제가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죠. 그쵸.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반대로 와이프를 만나러 왔어요. 정말 스윗한 우리 남편. 뭐 겸사겸사 근데 뭐 사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 연애해 볼까봐? 연예인? 아니 연예인은 우리 지혜님만 있으면 되고. 구내식당. 오빠 기회 되고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 나중에 저기 나이 많이 먹으면 꼭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연습하는 거지 뭐. 여보. 나중에 하자. 아마 우리 관심이들도 MBC 구내식당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부분 소문났잖아요. 그 이거 구내식당이 맛있다고. 근데 지금 마트가 상황이 안 좋잖아. 네. 오늘은 MBC 구내식당에서 여러분 빨리 밥을 먹고 우리가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구내식당 나도 먹어도 돼? 그럼. 그래? 근데 이제 직원들 아니면 방문증을 써서 들어와야 돼. 나 쓸 수 있어. 그런 거 열심히 쓸 수 있어. 아니 자기 안 써도 돼. 이제 왜? 내가 얘기해놨어. 와이프 파워. 나 여기 나름 정직원이잖아. MBC 그럼 밖에 살짝 구경하고 들어갈까? 밖에 왜냐하면 여기 핸드프린팅 그래. 있어. 할리우드처럼 그것만 좀 그래. 보여주자. 멋있죠? 멋지죠? 야경 기가 막히죠? 진짜 당연히. 아까 여기가... 이제 오면서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어딨지 핸드프린팅이? 나 어디서 봤는데? 이게 여기 있다. 여기는 시크릿 전효성. 우와. 또 뭐 있어? 문근영? 같은 문시다. 같은 해? 그럼 손 대야. 나 신인이니까 송유나. 나도 언젠간 여기에 핸드프린팅 할 수 있을까? 자기야 그냥 손 잘 관리해. 우리 와이프는 없어? 난 아직 약해 오빠. 맞다. 이제 그래. 라이징이잖아. 괜찮아. 박진영. 나중에 그냥 우리 집에 하자. 우리 집에 해놓자. 유재석 오빠 좀 찾아봐. 지금 재석 오빠 예능 좀 기운 받아야 돼 오빠. 빨리 재석 그래? 오빠 좀 찾아봐. 정영수. 명수 오빠 말고. 이거 받아야 돼. 나 진짜 손시려운데 우리 유재석 오빠의 길을 받자. 그래. 오빠가 손이 참 크네. 재석 오빠가. 나도 하면 안 돼? 자기는 왜? 아니 자기는 그냥... 왜? 오, 자기는 야, 딱 맞아. 자기는 왜 예능기를 받아야 되는데? 나 신인이잖아. 연반인. 미안하네 진짜. 재석 오빠랑 이상하게 방송을 많이 못하게 되네. 해야 되는데. 우연이라도 좀 자주 만나줘야 되는데 해피투게더 나가야 될 것 같아. 해피투게더 불러줘요 나랑. 오빠 불러줬어. 그랬어? 내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나갔지. 나 요즘에 잘 나가잖아 자꾸. 그래 맞아. 근데 그 이유를 안 부르더라고. 또 침 튀기지는 말고. 근데 이렇게 와이프 일하는 데 오니까 좋다. 자기 MBC 처음 와보지? 처음 오지. 원래 더 구경시켜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 왜냐면 빨리 가야 되는 게 구내식당은 빨리 가지 않으면 맛있는 거 다 빠져.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지. 나 잠깐 화난 거 아니야? 우리 큰태리 화냈어 지금. 라디오는 몇 층 있어? 라디오는 10층. 그리고 작가들 이런 방은 9층. 그리고 PD들 담배 피러 갈 땐 4층. 근데 MBC 안에 편의점도 있다. 내가 저기서 가끔 나 맨날 라디오에서 밥 못 먹을 때 편의점에서 핫바랑 막 소세지 이런 거 사다 먹어. 그 카드 결제는 여기서 내. 봤어? 내 와이프. 자기 나 조사해. 나 어디서 나 와이프 세무사. 와이프 세무사잖아. 무섭다. 나 진짜 다 털리는 것 같아 어디 가면. 오빠 석식은 3,000원. 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돼. 저희 남자는 아예 지금 배가 너무 나와서 안 됩니다. 진짜 맛있겠다.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메뉴는 차돌, 숙주볶음,
옛날 소세지. 아, 이 나물은 뭐지? 이거? 나물. 나물, 김치. 나는 샐러드도 미역국. 갖고 왔어. 이거 샐러드. 나 원래 샐러드 안 갖고 오는데 방송용.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오빠 진짜 땀 많이 흘렸나 봐. 왜 땀 냄새나? 오 진짜 맛있다. 정말로 어제 소속된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소속되어지고 싶었어. 나는 솔로 말고 그룹도 좋았어. 아니 지금 와니한테 소속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이 드는 거야. 거의 다 MBC에다 와니 소속에다가. 야 미역국도 예술이다. 올 때 안 힘들었어? 올 때? 힘들진 않았고 내가 한 몇 년 전까지는 뚜벅이 생활만 했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게 언제까지 뚜벅이었어? 한 30대 초반? 40대? 아니 40 초반? 뭐야 나랑 결혼할 직전까지 뚜벅이었네. 1년 전까지는 아니 차 갖고 다녔는데? 아 그랬어? 바로 직전에? 나는 19살 때 바로 나이 되자마자 면허증 따서 중고차 EF 소네터 사가지고 운전하고 다녔어. 대박이지? 난 우리 와이프 만나서 뚜벅이 생활 안 하는 건가? 자기 중심부터 그 전부터 뚜벅이 아니었다며. 자기야 응? 먹는 거에 빠져서 그냥 겉돌기식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여기 어디지? 뭘 물어봤지? 원래 나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 아 옛날과 내가 지하철 타보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 것 같아. 뭐?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얼굴에 뭐 묻었나? 아니면 내가 오늘은 머리가 좀 더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아, 혹시 관심 있나? 나 어떡해? 연예인병 초기야. 초기야? 내가 그랬어. 그 초기가 이제 나중에 중기가 되고 말기가 되면 심각해. 아, 나 심각해지고 싶어. 오빠는 진심으로 방송하고 싶어? 방송 섭외 들어왔잖아. 물어보고 싶어. 내가 안 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방송하고 싶어? 아니. 왜? 유명해지고 싶잖아. 유명해지려면 방송하는 게 최고야. 아니야. 나는 유튜버가 맞는 거야. 소소하게 맛있는 거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소고기 먹고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제일 좋은 게 됐다. 내일 올까? 그리고 보낼 때 밥 먹고 가는 거 어때?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걱정해. 자기 세부 왜? 망한 줄 알아. 사무실이 있지? 유령 아니지? 아직 있어. 나 상상을 했어. 금요일은 내가 조금 한 일찍 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더만. 거기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면서 와이프를 기다리고 6시 끝나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이 집에 가는 거. 진짜? 금요일은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 있어? 말 더듬지 말고 자기 감정을 보니까. 볼 수 있어? 진심으로 나 진짜 근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찍을 거야. 아니, 오케이. 일단은 목요일날 식단표를 먼저 놔둬봐. 소세지 나무 온다 나는. 소세지 잘 안 나와. 아 진짜?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 MBC 홈페이지 가면 있어? 안 나 있어 좋지. 김치 좀만 더 먹자. 김치? 말을 자꾸 시켜줘야 천천히 먹어요. 신났네 근데 MBC 와가지고. 기분 좋은가 봐. 지금 나 갔다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뭐? 어떻게? 응? 내가 다른 사람 식판을 잠깐 봤거든? 소세지가 세 개야. 아야 밥을 튀기지 말고. 오빠 그게 식탐 부리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오빠 지금 뭐 하면 미역국을 이걸 왜 갑자기 다 말아? 어? 말아서 먹지. 그럼 무슨 맛이 나는데? 미역국 맛? 혹시 이런 사람 저는 처음 봐가지고요. 모든 음식을 국에다 말아먹고. 네? 처음 봐? 응 나 처음 봐. 아 이제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큰태리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 졌고요. 샐러드만 안 먹었어요. 아 샐러드 먹어야겠다. 깨끗하게 먹어야죠 오빠. 아니 자기야 9월 말까지 자기가 살 빼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자기 몸무게 재본 거 보니까 91점 거의 9였지?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아니 하고 있어. 정량 다이어트. 그 뭐야? 한 공기 주면 한 공기만 먹는 다이어트야. 옛날에는 두 공기씩 먹었거든. 딱 주는 정량만 먹는 정량 다이어트. 오빠 어? 진짜 건강 생각해도 오빠 배 어떻게 할 거야. 오빠 테이 만들 지금 많은 맞다. 분들이 우리 테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응,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몰라. 지금 우리 늦었어. 아 빨리 가자. 응.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 날이라서 그 사무실까지 빨리 가야 돼요. 경이 중앙에 들으려고. 서서 가자. 옛날에 약간 잘 나가는 느낌 날라 그러면 지하철 사이에 서 있는 거 알아? 자기. 왜?
저희 안 해봤어? 그런 것보다 여기 이제 서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저기 자리가 다른 칸에 있나 보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혹은? 물건 팔려고 하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뭔지 알아? 마스크 쓰지 않아도 알아보자. 침 뜨지 말고. 다들 각자 어떤 핸드폰? 다 핸드폰. 인기가 없나? 내가 인기가 없나?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약합니다. 나도 이제 다시 초심을 찾을 때가 됐네. 사람들이 다시 스마트폰 보니까. 그리고 아니야. 믿지 않는 관종원인가 제철 탈 거라고 생각 있나? 못 하나 보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깨달았어. 아직은 더 열심히 할 때다. 아, 나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 내가 전통시장에서는 인기 많았는데 지하철에서 약하네. 아, 진짜 심각하다. 한 사람이라도 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그럼 내가 해줄게. 가방 아니 있어봐. 하지 아니 아니 하지 마지. 마스크도 안 써도 될 것 같아. 난 괜히 혼자 오버한 것 같아. 마스크. 네, 마스크 하나 그러면 그것도 비용인데. 돈 낭비 할 필요 없이. 재밌다. 재밌어. 다음에 우리 그냥 지하철 대. 아 근데 우리 테리가 있어서 안 돼. 테리 대리 지하철? 그러니까. 아니야. 왔다. 뛰어. 빨리. 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아까 지혜를 막 쳐다보긴 했어. 기도하지 마. 쳐다보긴 했는데 이제 알아보진 않는. 아니 아는 채를 안 하는데. 3번 바로네. 바로지. 원래 되게 로또처럼 내리는 데랑 입구랑 가까우면 되게 기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나갔는데 배터리 100 충전하래. 어떡하지?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안녕. 충전 거의 끝났다 이제. 배터리가 정 없어서 그냥 제 핸드폰 꺼냈습니다. 잘 도착을 했고 강남구청역 몇 분 걸렸죠? 한 45분? 50분? 55분 정도? 저희는 곧 여러분을 실방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방 때 만나요. 그리고 상암동까지 와주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 왜? 아, 우리 와이프도 보고 만난 것도 먹고 이 구내식당이 이렇게 좋은 건지 나 또 새삼 또 느꼈어. 오빠 온통 머릿속에 구내식당 먹고. 아니 온통은 아니야. 온통은 아니야. 근데 네,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나 여기 근무하는 거 참 행복해 오빠. 나 오랜 꿈이었잖아 DJ가. 혹시 여러분 요건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아서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MBC의 자랑거리를 요렇게 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뭐 드라마 나쁜 사랑, 뭐 놀면 뭐하니, 백캠 있습니다. 배철수 음악 캠프 있고. 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알프다. 안녕하세요. 오해 발견 이지입니다. 멋있지. 아무나 못 써는 거야. 자기 사진 찍을래?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나 혼자 산다. 내가 혼자 살았을 때는 너무 인기가 없어서 못 나갔는데 지금쯤 혼자 살았으면 나갔을 텐데. 그냥 나갈래? 그럼 다시 헤어져야 돼. 협조해줄까? 잠깐 나 방송하기 위해서 좀 잠깐 우리 헤어질래? 밥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먹자. 진짜 뛰었어.